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단에 계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강단 우리 교회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두 시간 가량 함께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는 마음의 눈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곳에 10명의 한센병, 나병이죠.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아주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기로 결심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한센병 환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는 도중에 자기들이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되죠. 순간 그들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도 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있는 힘을 다해서 제사장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나음을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하시며 9명은 어디 갔느냐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명도 몸은 깨끗함을 입었으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혼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불평할 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주일은 종료주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이어집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 땅에 머물렀던 모든 인류와 앞으로 오게 될 그런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자 묵묵히 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쫓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의 구속의 죄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재림에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성경의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남은 자의 신앙, 산자의 신앙,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변화체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반 사거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주일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반에는 건강한 교회, 건반 우리 교회가 건반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꼭 찾아가셔서 주일 예배드리기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아시는 찬양이 나오시면 같이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말 되십시오.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주를 성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Thank you.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리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만병의 축복에 계시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걸어가요 가오니 그새 주의 종려주일,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밖에 없네 사제하는 증거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단 사거리에는 가까운 교회에 검단 우리교회가 있습니다. 검단 우리교회 가셔서 예배에 소금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성하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와 함께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번역의 주님, 번역의 주님,
찬찬히 양손과 할렐루야 승선로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천국의 예배가 있네요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참물러요 네 참물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와 이 순간을 함께 하십니다 주 하나님 목숨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축복합니다. 아가들아 축복해. 할렐루야. 축복해요. 최고야. 네.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고맙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해 주신 찬양해. 사랑해 주사 드리니 주님께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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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하나 더 남았어.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 와.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 내가 시험 당하여 때를 흘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또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늦은 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함께 해줘.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언할 때 주님은 함께 계셔. 사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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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모든
신과 주목받은 내 가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누구도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떠오르신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건강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떠나서 거짓말의 손 속에 잊어진 주님 주님의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주께 영광 올릴세. 어린 양의 품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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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다스리네. 안녕하세요. 모든 걸 지켜보고
확정되리라.
사랑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선하심을 갈망하겠다. 너의 모든과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으로 삼으셨네. 하나님 주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들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요.
마시겠습니다.